미미 여보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미미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다이어트 고문 먹방 이렇게 텐션이 올라갈 때가 없어. 간만에 한 촬영 중에 너무 텐션이 높잖아. 근데 한 가지 이의 제기할 때 본인도 건강을 찾겠다면서 지금 PT를 하고 운동하고 있는 걸 아는데 식단은 안 하시는 건가요? 치팅데이라고 할게요. 유연한 다이어터라고 하죠. 이거 말없이 그냥 시작할게요. 아시죠? 다이어트를 고문하는 먹방이고요. 오늘 음식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짬뽕하고요. 찹쌀 탕수육 준비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저는 찍먹이거든요. 뭐라고요? 맛있어? 와, 기름 냄새. 탕수육을 짬뽕에? 많이 왔어. 이거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어때? 그냥 소스가 맛있지? 미쳤네. 맛있어? 야 이거야 안 됐다. 맛있어? 근데 내가 오방이야 진짜 맛있어. 맨 그 나는 이런 짬뽕이 좋아. 이렇게 홍합 껍질 없이 그냥 뭔가 진한 국물에 이야 이제 불에 볶은 짬뽕. 아 불 냄새 진짜 대박이야. 맨치에 가나요? 야! 어우 씨. 먹어 국물 한번 싹 들이켜줘 제발. 아 내가 먹은 것 같아. 너 나랑 또 동질감 느끼지? 나 요즘에 운동하잖아. 우리 그때 다이어트 선언 먹방했을 때, 다이어트 선언 다짐했을 때 너는 진짜 강력하게 다짐했지만 난 살살 다짐했어. 와. 저 국물에 절여진 제가 무슨 창시죠? 연말이야? 네. 조스라이팅 당했어. 이렇게 입에 가득 차게 먹는 게 좋더라고. 아 근데 진짜 내일 건강식 먹어야 돼서 오늘 먹어야 돼 이거. 내일 건강식 먹을 거야? 그냥 한식 먹으면 건강식이지 그게. 대박이야. 오늘이 춥거든 밖에가. 어 추워 오늘. 아 좋다. 아 옆집에서 오겠는디? 옆집에서 왜 와? 왜? 먹고 싶어서. 왜? 이 소리 듣고 먹고 싶어서. 시끄럽다고 오겠지. 아 나도 하나 먹고 싶다. 아 괜히 현란한 척. 아 힘받아. 굳이 안 놀리면서 먹어도 되는데 이거 놀리고 싶어 이상하게. 와. 어우 꿀꿀꿀. 은희씨 진짜 미안해. 은희씨가 그 목넘이 하다 내심 사례가 들리길 바라. 어림도 없지. 이야 이야. 아니 이제 조용히 먹을래. 아 말키지 마. 나 원래 면 먹을 때 부럽 소리 잘 안 내. 뭔 소리야. 조용히 먹어봐 평소처럼. 안 돼. 아쉬운 점이 니랑 먹으면서 아 맛있지 않냐? 진짜 맛있다 이러면서 먹어야 되는데 안 먹당. 아쉬워 그 부분이 진짜. 그럼 절규하자. 응. 그래. 아 굳이 왼손으로 먹는 킹 맞네. 아. 이렇게 막간식 먹으려고. 와. 좋아하세요? 너무 과하게 먹으려고 한 것 같아. 아 들어. 고맙습니다. 입맛 떨어져요. 이 곰덩이가 실화네. 맛있게 먹는 법이 간장, 식초, 고춧가루 해서 이거 한번 찍은 다음에 그 소스 한번 찍잖아요? 죽거든요? 너희 집에서 가져와. 사와. 간장, 식초, 고춧가루는 진짜 국룰이긴 하지. 좀 고상하게 먹어보자. 왜 혼자 웃어? 같이 웃자. 같이 웃자. 응? 어, 죄송해요. 돈 내고 왔다. 냄새 맡다가 돈 내고 왔다. 어? 방금 살짝 햇바닥 됐다? 탕수육 안에 있는 이런 파인애플이나 양파 같은 건더기는 안 드세요? 아 절대. 왜요? 좀 좋아하는데. 먹어. 왜 미국 같은 데 가면은 핑거푸드로 나초나 이런 거 있잖아. 탕수육 핑거푸드.
같거든? 응. 근데 언뜻 보면 좀 큰 과자 같거든요. 이제 깔끔하게 먹어주길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 후룹 소리 안 내고. 그분들을 위해서. 아우 깨끗하게 먹을게요. 고상하게 한 입 먹어주세요.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밥 돌려왔습니다. 나는 원래 국에다 밥에 마늘파가 아니라 국에 떠서 밥을 이렇게 해먹는 파거든. 짬뽕 밥까지 먹게 되는군요. 우와. 맛있어? 새로운 음식. 가족들 다 불러. 대전에 계시는데? 어. 아 죽는데 그냥? 아, 맛있는데? 이거다. 밥 안 먹었으면 씁쓸해야겠다. 슬슬 숟가락질 젓가락질이 느려졌다는 걸 배가 많이 찼다는 뜻이겠죠? 딱히 부정할 수 없는 그녀. 야 근데 짬뽕 한 그릇에 밥 반공하면 딱 좋아. 왜 탕수육 쏙 빼? 안 먹은 척? 웃기는 녀석이네 이거. 나 탕수육만 모자이크 저기. 야 싸가든지. 한 대 치고 그냥 벌금 물까? 아 여러분, 여러분도 밥 드세요 빨리. 우리 같이 먹어요도 아니고 아 다 먹었으니까 아 여러분도 드세요. 정말 간만에 돌아온 콘텐츠.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되게 오래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느꼈던 감정이 굉장히 희미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금 아 진짜 라는 생각. 오랜만이라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좀 대리만족도 되고. 어쩔 TV 치워.